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이번 주 상한가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테마를 분석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상한가 갈수 있는 그런 테마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쌍용차 또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되면서 이번에 이제 KG그룹으로 또 다시 한번 더 불똥이 좀 넘어왔죠. 그래 현실성이 있다, KG그룹이. 그러면서 지금 강세를 좀 보였고, 그리고 또 우선주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주식들,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갑작스럽게 한 번씩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또 나타냈고요. 또 사료 관련주가 한번또 들썩거리는 모습,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러시아 석탄,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지금 EU에서 5차 경제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러시아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 뭐 상사라든지 또는 이제 광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지아 공장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 내 조지아주에 있는 이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장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봤는데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KPF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에 뭐 준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자, 우선주, 우선 이제 우선주가 이번 주에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 우선주는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의결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보통주에 한해서만 있는 거고요. 우선주는 이제 보통주가 있고, 옆에 이제 우선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대비해서 배당은 좀더 줘요. 배당은 좀더 주는데, 거래량이 그만큼 적고, 대신에 좋은 점은 기업이 해산될 때는 우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대신 의결권 없다는 것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사고 팔기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로 우선주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요번 다음 주에 좀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 5차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리고 이제 6차 경제 제재에서 이 지금 원유 수입 금지를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얘기가 하거든요. 원유 수입 금지를 추진했다가 제대로 안 됐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이런 원유 수입 금지가 내려졌을 때 움직였던 원유 관련주들이 한번 들썩거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볼수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끼가 좀 있어요. 수급이 여전히 들어와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을 좀더 판단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서 우리가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 그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지난주에 이제 좋은 모습 보였던 것이 우리가 이제 구형테크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KB 오토시스하고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 우리가 이 85번 국도를 따라가지고 여기 기아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있고요. 그 밑에 또 현대차 관련된 협력업체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 자체가 우리가 자동차 법인들이 상당히 많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전기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수혜를 볼수 있고, 추가적으로 또 애플카와 또 관련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분위기까지도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면 앞서 봤던 지도는 이제 위에 있는 이 부분이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또 현대차 관련된 부분이 또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더 이런 움직임들이 한 번만에 끝날 움직임은 아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셨는데, 조지아 공장 관련된 부분이죠. 미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애플카라든지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더 확장될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부품은 어차피 외주를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대신에 소프트웨어적인 힘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웨이라든지 또는 이제 샤오미카라든지 또는 애플카라든지 이런 속속들이 무슨 카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조지아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공장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이슈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우량하다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SL 같은 기업도 우량하죠. 그리고 지금 가격이 바닥권역이라 보는 것이 대원광업 같은 기업들, 그리고 아진산업 이런 것들도 전자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전장 장비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캡, 에코캡은 앞서서 우리가 그 와이어링 하네스, 그래서 요 기업과 유라테크 같은 기업들은 전선 뭉치를 납품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갈수록 요런 납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대로 이제 원유 수입에 대한 부분에 들썩거릴 수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 가능성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지금까지 GSE라는 기업이 가장 강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중앙에너비스나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국동유화도 함께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글씨를 제가 틀렸네요. 국동유화. 자, 유화인데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비료 관련주가 이번 주에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2월달, 3월달에도 이런 사료나 비료 관련주도 한 번씩 다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상당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료라든지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비료는 우리가 러시아가 비료에 대한 주요 생산국이고, 그리고 지금 세계 식량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지금 식량에 대한 경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곡물에 대한 부분 수출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공급 물량이 줄므로써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상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비나 효성 OMB 요즘 차트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카프로도 바닥권역에서 비료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당 부분 상승한 모습들, 그리고 대유는 매출의 90%가 비료에서 나옵니다. 뭐 KG 케미칼이나 경농, 우진 BNG, 롯데정밀화학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자, 롯데정밀화학은 요소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기업이죠. 근데 이런 요소가 비료를 만드는데 원재료가 또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참고하셔서 보자. 자, 그리고 밀도 마찬가지죠. 밀도 수확 시기가 현재 도래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래 밀에 대한 파종은 늦가을에서 가을 정도에 이루어지고, 대신에 이제 수확을 하는 철이 초여름, 봄이나 초여름, 그리고 6월달 정도까지 수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확이 제때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도시가 다 피폐해져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밀 수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에 대한 물량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가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밀이 겨울밀과 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80% 이상은 이런 겨울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확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지금 이런 밀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소매기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근데 보면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기업이 좀 느립니다. 그죠?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신 삼양사나 대한제분, 그리고 이제 오뚜기 같은 기업들은 좀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탑은 또 시가총이 작고, 그리고 사조동원 같은 기업밖에는 지금 밀가루 관련된 기업이 없다시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삼양식품이나 농심, 뭐 대상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또 밀로 가공식품 만들어내죠. 라면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고, SP삼립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포켓몬 빵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밀 가격이 올라가면 빵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 KPF, 그리고 참엔지니어링, 다 괜찮고 사회시푸드까지 단기적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 우선 이제 사조 동화원 같은 기업들이 한번 튀면 좀 강하게 좀 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가루 관련해서 아직까지 움직임 자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움직임들이 한번은 강하게 뭐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카프로 같은 경우에도 카프로 락탐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비료 관련한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상승에 좀 붙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수도관 교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철강제 관련된 가격 이상 급등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선철과 고철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가격을 봐줘야 되는데 최근에 선철 가격도 올랐고 고철 가격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면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얘기까지도 함께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한국주철근 같은 수도관 교체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6차 경제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부분이 실현이 되었을 때 GSE 같은 기업들이 전고점을 한번 추라해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남겨주시고 자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